네, 오늘 이렇게 예쁜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. 친구들이 누가 준대요? 잠깐만. 请问一下. 请问一下. 그 남전네를 별로 안 좋아하오? 근데 어째 올라오다가 지연이만 바라보고 나를 안 보오? 아, 옆에 사람 알아본다니까. 혼자 살죠? 그 당연하지. 혼자 살지. 그러지 혼자 살지. 나그네 어디 갔어? 여기 왔어. 어디? 나그네 어디 있어? 어디? 나그네 손 들어보. 어디 어디? 그 딸 말고 딸 말고. 나그네 없네. 거짓말했네 보니까. 자, 나그네 혹시 혼자 사는 나그네 있으면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.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. 네. 노래는 원래 선말 선생님이 신청했는데 네, 오늘은 네, 중국 노래를 하신답니다. 옛날 그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홍어 쇠랑다랑이랑 이런 그 이제 배 그 늪에서 이제 노를 저으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 노래예요.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막 예. 일본군이 좋다는 말이야 나쁘다는 말. 나쁘다는 거지. 그런데 그러니까 막 그때 왜 이렇게 막 신음 소리를 노래 소리가 신음 소리를 내고 막 막 그러는 거야. 좋다는 거 아니야? 좋다는 거지. 일본군이 좋다는 거지 지금 노래가. 예, 아니 그 절대 그건 아니겠지. 하면 안 되니까, 예, 공산당을 예, 그런 노래입니다. 공산당을 좋다는 거지. 그렇지. 공산당 좋다는 거는. 예, 근데 여기서는 잠깐, 이제 잠깐, 우리 공산당을 좋다는 건 좀 이상하지. 아니 그러니까 그 가사가 공산당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서 예, 고향 노래라고 생각하시면. 그 쟤네 이 노래하고 매요 공산당이라고 하고. 매요 공산당 저 매요 신중고. 매요 공산당 저 매요 신중고. 공산당 대신 주중고. 공산당 다 이신 주중고. 매요 신중고. 매요 매요 공산당이라고. 예, 예,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배웠던 노래라서. 아, 그 노래는 예. 여러분 뜻 알죠? 우리 박성호 선생님은 그 뜻 모르죠? 매요 공산당이 무슨 말이냐면 공산당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없고 이게 다른다는 그런 개입이야. 달리 따라듣지 말고 또 괜히 가서 예. KBS 가서 일을 마치지 말고 김동찬 선생님 일을 마치지 말고 아시겠죠?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끼리 예. 얘기.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. 참고로